오대강 유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양 시민의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한강과 섬진강, 영산강 등 오대강 유역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흡충과 장흡충, 회충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 섬진강 유역의 감염률이 6.8%로 다른 강 유역보다 높으며 특히 광양시가 12.9%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춘천시도 전국에서 세 번째인 9.8%였으며 화순군도 8.5%로 높았습니다. 장내 기생충은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이를 손질한 칼과 도마를 소독하지 않을 경우에 감염되기 쉽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